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얘기 좀 돌아다니는 뉴스가 조금 팩트가 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테슬라를 중점으로 러시아 에너지랑 역시 자율주행 얘기까지 또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주식이 5% 이상 오르거나 내리지도 않는데 왜 갖고 왔냐? 주식 시장이 오늘 좀 안 좋았죠. 근데 테슬라 주식 행보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슬립하고 좀 내려갔는데, 그 스냅챗은 완전히 크래시 됐죠. 근데 테슬라가 전혀 이 시장이 반응하면 그 트렌드에 맞춰서 더 과격하게 움직이는 게 보통이었는데, 좀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9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사가, 그러면서 이 기사 안에서도 똑같이 지금 나스닥하고 좀 행보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그전에는 그거에 따라서 훨씬 더 과격하게 했다라면은 지금은 선방하고 있죠. 내려갈 때 지금 잘 내려가지도 않고 그것은 이제 충분히 테슬라에 대한 포텐셜이 어느 정도 잘 다져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뭐 뉴스를 그냥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 뉴스를 재해석하거나 저의 의견이 있는 채널이지 개인 채널이니까요.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지 단순히 뉴스만 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과 내용을 좀 빌려올 수 있을 때 그 내용은 제 내용 하려는 내용과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색깔이 있는 채널이니까요. 여튼 그래도 요 부분은 그래서 드디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로 가고 있죠. 금리는 어쨌든 올릴 테니까요. 그래서 요 모든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데 요 전에 주식시장이 불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뭐 얼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주식들 조금씩 있는 거는 그때 정리하지 않을까. 근데 테슬라는 지금까지 저는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버스 떠날 때 그걸 맞춰 탄다라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냥 별 얼마 갖고 있지 않은 주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도 저는 그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테슬라 얘기인데요. 먼로 할아버지가 이 모델 Y 4680 배터리를 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more question than answer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이건 좀 잘못되지 않으니까 영상을 좀 봤는데 진짜 타이틀대로 그렇긴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아직 최적화라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제가 휴민트를 통해서 들은 거 그러니까 웹 프로세스로 많이 생산한다 그러는데 이 회사는 생산 라인을 R&D로 쓰는 공장 전체가 그냥 실험체인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 코팅을 포기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시험 생산한 차량도 지금 독일에서 그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자꾸 그 벽에 부닥치고 있죠. 미국에는 그냥 팔았을 것 같은데 이렇듯 그냥 시험 생산하고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걸 까면 드라이 코팅을 안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율 옛날에 표가 몰래 이렇게 유출되기도 했었죠. 거기 보면 라인별로 되게 높다가 어떤 라인 되게 안 좋은데 그 실험 생산하는 경우들 그냥 드라이 코팅을 아예 버렸다는 건 절대 아닌데 대량으로 지금 다 만드는 것들이 지금 여전히 웻이라는 거죠. 다만 드라이를 계속 테스트는 하고 있다. 어떻게든지 그걸 하려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근데 램프업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빨리 생산해야 되니까 웻으로 다량을 생산한 것 같은데 드라이는 절대 포기한 게 아닙니다. 계속 테스트를 라인에 직접 넣어서 그냥 대단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램프업하기 전에 딴 데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 회사는 그냥 현재 생산 라인 자체를 돈이 많이 들 텐데 이 스케일도 크고 그걸 어떻게 매니징 하는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보통은요 그 연구 라인이나 이런 거를 좀 따로 하는 편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양산에 더 가깝게 하려는 모습들이 여기서도 좀 드러나서 어제 그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돼서 드라이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시범 생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량이 현재 웻이라는 점과 그리고 FSD 베타 이거는 어닝콜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디테일한 거 빠졌던 거를 조금씩 채워넣는 거죠. 프레임 레이트를 더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쓰는 게 24프레임입니다.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근데 프레임을 올리면 올릴수록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핸들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 스마트폰이든 기존 PC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일반인 소비자들이 접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아이 뭐몇 기가 그게 뭐 대수냐라고 하는데 실제 이건 AI를 돌린다든지 우리가 데이터를 실제 재단하고 그걸 인간이 다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는 물론 오토라벨링이 있지만 결국 사람이 가이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게 더딘 겁니다. 프레임 레이트도 올라가면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고 더 부드러워질 거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지금도 부드러워서 그냥 별 변수가 없는 거죠. 빨리 가는 대신에 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더이 올린 것을 조만간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이 FSD 베타 관련해서 제가 저만의 이건 생각입니다. 그걸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얘기, 제가 워낙 전기차의 광팬이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내연기관을 오래 탔었으니까 이런 오일에 대해서 저도 벗어날 수 없고 우린 여전히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제가 광팬이지만 여전히 내연기관 오일이 핵심이죠. 러시아가 원하는 게 이제 친환경 쪽 그런 그린웨이브에 반대되는 왜냐면 내가 자원을 더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 얘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무기는 천연가스입니다. 그 내추럴가스인데 그거를 이렇게 최근에 유럽 국가들이 급격하게 쓴 이유가 CO2를 줄이기 위해서 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탈탄소, CO2를 완전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싶지만 현재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당장 줄일 수 있는 것부터 해야겠죠. 석탄 대신에 내추럴가스를 쓰면 CO2는 뭐반 이하로 줄어버리는데 동일한 에너지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물론 이제 값싸게 파이프로 얻으면은 대용량의 에너지를 값싸게 얻을 수 있기 때문도 경제 논리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 시너지를 내 가지고 우리가 러시아에 내추럴가스를 엄청 뽑아다 쓰려고 유럽이 우리는 아니죠. 예. 유럽이 그런 거지. 무슨 친환경의 혜택을 러시아가 전혀 안 보고 이게 오일 위주의 세상을 꿈꾼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그 무기로 막 휘두르는 내추럴가스를 저렇게 미친 듯이 쓴 이유는 친환경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물론 어쨌든 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이걸 무기화한 건 맞는데.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스를 못 받으니까 없애버리려던 콜 플랜트들을 다 지금 그냥 되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기사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지금 CO2 감축하는 거를 못 맞추진 않을 거다. 일부 지금 뭐 비상 상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쵸? 요 단기적으로 보면 뭐 전쟁이 끝나고 그럼 다 이제 폐쇄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번에 과연 맞출 수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한데 지금 석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예, 전 세계 석탄에 지금 2024년 예측치까지 2021년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2024년 예측치까지 합치면은 예, 코어 프로덕션의 절반이 예, 이거 뭐 그냥 중국이네요. 중국이 그러니까 저렇게 석탄을 엄청 떼죠. 그 다음이 인도고, 인도네시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그리고 EU 요 정도입니다. EU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현재 이 코어 프로덕션 포캐스트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각국이 그동안 얼마나 코어 프로덕션을 석탄을 줄이고 늘렸는지의 표를 보면요.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값싼 건설비도 적게 들고, 값싼 일단 CO2고 나발이고, 야, 어마무시하게 중국이 한해 이게 지금 한 해가 아니고 3년 동안 늘린 양이 미국이 감축한 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아니,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미국 이큰 나라가 이렇게 지금 친환경을 위해서, 근데 이건 셰일가스의 위력이죠.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그러니까 이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라니까 러시아도 꼭 그쵸 그러니까 완전 탈탄소 하면은 러시아는 뭐 원자재 팔아먹고 사는 나라니까 망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린웨이브를 무시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추럴가스에 의존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나게 감축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리뉴어블 에너지도 많이 한몫했지만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여기서 역할을 했다라는 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지금 매장량 분포를 보면은 이르니 중부와 동부 서부 이 해안가에 사는 사람과 중부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매장량은 전부 중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요 지금 퍼플 색깔인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석탄 발전을 더 원하죠. 네. 근데 친환경을 위해서 이걸 폐쇄하니 이게 발전 안 하는 해안가의 이제 부자주들과 이 중부와의 싸움이 이거 얼마나 경제적인 면이나 양극화도 얘기하지만 얼마나 이 자원 석탄 하나만 봐도 의견 차가 얼마나 많을지 이건 EIA에서 갖고 왔고요. 예, 더 재밌는 거는 미국이 전 세계 석탄 매장량에 이거 EIA 미국 정부 자료입니다. 22%가 미국이고 15%가 러시아고 14%가 오스트레일리아고 예, 차이나 인디아 결국 땅 크면 예, 매장량이 많더라. 근데 미국은 진짜 대단한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석탄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거를 감축하고 내추럴 가스를 물론 내추럴 가스도 많으니까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거 보면 아, 진짜 이 데이터 찾아보면서 아, 부럽다. 근데 앞선 이런 영향 때문에 예, 저런 의견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쓰면요. 지금 이렇게 감축해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마지막에 그래서 달았죠. 그러니까 석탄은 예, 고갈이 안 될 것 같은데 석탄이 언제 고갈되냐 그것도 찾아봤는데요. 그냥 한 수백 년 앞으로 쓴다고 보면 됩니다. 133년 전 세계적으로는 그냥 대충 추산하는데 깊게 찾아보니까 웃긴 게 매장량이 계속 찾으니까 매장량이 계속 꾸준히 늘더라고요. 이 오일같이 얼만큼 남았는데 계속 또 찾고 서페이스에 있냐 뭐 지하에 있냐 지하에 당연히 좀 땅 캐면 더 많겠죠. 그냥 수백 년 더 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이 한 470년 이렇게 쓰다가 뭐 근데 뭐 마이닝당은 그걸 이제 유지하는 건 뭐 25년 이건 뭐 몇백 년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걸 안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예측이 무의미하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석탄이 많다. 그러니까 절대로 석탄이 고갈돼서 우리가 안 쓰는 게 아니라 CO2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제일 1등이 미국이라는 거죠. 매장량이 저렇게 많이 갖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저걸 무기화할 수 있었던 거는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눈에 이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뭐 때문에 뭐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되는 거지 꼭 예 그러니까 이 적당한 균형이 러시아에 이렇게 힘을 준 거지 CO2를 예 아예 없애버리는 그게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그걸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적당히 균형이 맞아야 예, 러시아도 이걸 무기화 할 수 있는 거다. 자, 마지막은, 예, 제가 아까 얘기한 FST 베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구독자님이, 너는 모델 S도 갖고 있고, 모델 Y도 갖고 있는데,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 모델 Y는 제 와이프가 더 많이 몰고 다녀서, 제가 그래서 최근에 다시 모델 Y를 조금 몰아봤습니다. 근데요, 아, 이게 영상으로 제가 기술도 부족해서 그렇긴 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조금 차이가 있고요. 모델 Y가 조금 더 낫다라는 예, 이게 어느 상황에 딱 닥치면요. 아, 이게 영상이 담길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어렵고 근데 뭔가 반응이 Y가 좀 더 부드럽습니다. 근데 여러 요인이 있겠죠. 모델 Y가 더 많기 때문에 원이콜에서 얘기한 일론 머스크도 직접 밝혔지만 FSD 베타가 지금 10만 명이 지금 데이터를 엄청 쏟아내고 있고 그 주행거리가 뭐 이거 도대체 예, 35 밀리언 마일이군요. 벌써 요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도의 데이터를 얻었는데 아무래도 모델 S에서 얻는 것보다 보정을 할 텐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델 Y가 더 높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화면이나 이런 걸 전환하는 걸 보면은 모델 Y가 더 멀리 보는 것 같고 더 부드럽게 솔직히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기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냥 제 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둘이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뭐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는데 최근에 별 차이가 없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모델 Y를 일부러 좀 제가 많이 탔거든요. 그리고 다시 근데 확실히 모델 Y의 그 탁 트인 맛이 좋더라고요. 아, 모델 X가 예, 이게 모델 S는 진짜 좀 약간 패밀리한테는 계륵 같은 걸 수도 있고 제가 너무 모델 Y 편애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 모델 X가 그러면 끝판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자꾸 들긴 하는데 카메라 위치가 어쨌든 높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정을 어느 정도 이 보는 위치나 수도 라이더도 하는 마당에 했을 텐데 크게는 차이가 안 나는데 계속 몰고 같은 코스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약간 다른 듯한 느낌을
그냥 제 감입니다. 이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근데 그런 왜 근데 내가 이걸 자꾸 조금은 차이 나는 거를 느낄까라는 거에 두 가지 큰 요인은 이 많은 데이터를 얻는데 아무래도 모델 3나 모델 Y에서 얻은 게 더 많았을 테고 보정을 했다지만 좀 더 높이 보는 게 그러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최근 뉴스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로봇 택시나 셀프 드라이빙 카보다는 지금 트럭이 더 금방 될 것 같고 여기가 정말 핫한데 물론 여기도 엄청나게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다르다라는 거죠. 더 높이 보니까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더 대응도 빠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사고 나면 더 큰일 나겠지만 그 높이가 중요하지 않았나. 더 멀리서 더 높게 멀리 보면은 대응도 쉽고 트럭은 속도를 좀 더 천천히 가도 충분하니까 이거 진짜 전기 트럭은 얘네가 더 빨리 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렇게 세미 트럭을 열심히 이 동네에서 테스트하나 지금 여기 굉장히 분위기가 이쪽도 무르익어 가고 있고 여기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드라이버 쇼티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이나 그리고 그 높이 높게 본다라는 점이 한번 다시 그 카메라 위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질문에 대답도 하면서 여기까지 한번 확장을 해 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